겨울이 돼서 그런지 지방을 축적하고 축적해도 계속해서 배가 고프네요. 어디 이게 먹어도 먹어도 끊임없이 먹을 수 있는데, 배 터질 때까지 먹을 수 있는데 어디 없을까요? 없는 게 어디 있습니까? 배 터질 때까지 먹을 수 있는 그곳. 맛도 좋고 신선하고 만족할 만큼 풍족한 양의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곳. 아 참, 메뉴도 굉장히 특별하다고요. 배가 불러서 움켜잡게 해줄 그 특별한 곳으로 함께 가보시죠. 아니 어머 있어봐, 드디어 찾았어요. 무한리필 소고기? 제가 찾던 바로 그곳이에요. 빨리 가볼까요? 갈비살 꽃등심 부채살 무한리필 소고기.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와, 제가 네. 소고기 무한리필로 하는 집이라고 상표 보고 얼른 왔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이거 소고기를 무한으로 제공해 준다. 이게 가능한 건가요? 예, 맛있는 뭐 소고기를 무한리필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진짜 제가 찾고 있는 바로 그런 곳인 것 같습니다. 아, 근데 또 이 무한리필이다라면은 조금 편견이 있거든요. 가격은 좋지만 좀 맛이 떨어지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는데요. 혹시 이 집도 좀 맛이 좀 떨어지는 거 아닌가요? 일반적으로 고기를 뭐 무한리필 하면 맛이 없다는 편견이 있는데, 저희들은 냉장 생고기를 해가지고 고객을 모시기 때문에 예. 한번 드셔보시면 아실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고기부터 좀 확인시켜 주실 예. 수 있겠습니까? 네, 그래. 예, 들어가시죠. 좋습니다. 예. 와, 지금 이게 한 메뉴라고 합니다. 세상에. 이게 딱 봐도 지금 굉장히 다양한데요. 종류가 예. 어떻게 되나요? 아, 이 부위가 부채살, 꽃등심, 네. 이베리코 흑돼지 목살, 그 다음에 생막창, 네. 갈비살 요 한 네다섯 개 부위예요. 이게 지금 한 메뉴란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이거를 뭐 제한 시간이 있을까요? 제한 시간은 2시간인데 네. 2시간 이내 손님들 고객분들 다 드실 수 있습니다. 제가 2시간 동안 정말 많이 먹을 수 있거든요. 네. 많이 하면 되죠. 예, 2시간의 기적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예. 드디어 이제 배를 무한정으로 채울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왔습니다. 여기 근데 다양한 종류의 지금 고기가 있잖아요. 예. 뭘 먼저 좀 구워 먹는 게 좋을까요? 소고기부터 먼저 드시고 네. 그다음에 그 돼지고기 막창 쪽으로 가시면은 아~ 맛있게 드실 수 있는 방법이에요. 아주 부드럽게 씹다가 조금 쫄깃쫄깃하게 씹을 수 있는 그런 강도로 가는 거네요. 예. 이 특별히 내장을 또 메뉴에 넣으신 이유가 있는 건가요? 소비자들 추세가 내장 쪽으로 조금 치우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로 내장을 추가를 해가지고 메뉴에 추가를 시켰고, 저희들은 생막창을 썼기 때문에 구워가지고 쫄깃하게 씹어 드시면은 그 중독 걸린 것도 자주 달라 그래요. 아주 고소합니다, 막창. 예. 막창마저도 지금 생막창이에요. 예, 생막창. 고기도 다 생고기. 예. 자, 그럼 이제 구워봐야 되겠는데요. 살코기부터 내장까지 무려 다섯 가지가 넘는 부위가 한 판 가득 담겨 나옵니다. 그리고 잊어서는 안 될 그것, 바로 무한리필이죠. 2시간 동안 고기를 무한정으로 먹을 수 있어요. 와, 지금 촉촉하게 지금 육즙이 올라왔어요. 네, 지금 고기가 이 정도가 육즙이 딱 올릴 적에 네. 한번 뒤집어가지고 네. 잘라서 드시면은 아주 맛있게 드실 수 있습니다. 이야, 그러니까 이게 지금 냉장육과 냉동육의 차이로 육즙을 좀 비교해 주신다면요? 일단 고기가 한번 얼었다가 녹히면은 고기 맛이 질이 떨어집니다. 네. 그래서 냉장은 생고기 그대로 해가지고 육즙이 싹 올라올 적에 네. 너무 매 굳지 말고 고기가 탁 익으면은 가위질이 바로 탁 나가져요. 네. 그때 바로 드시면 아주 지금 좋습니다. 완전 미디움 레어로 네. 지금 속에는 살짝 지금 핏기가 아주 살짝 돌면서 네. 밖에는 지금 육즙이 사르르 지금 돌고 있어요. 사장님 잘 먹을게요. 네, 맛있게 드세요. 부드러우면서도 또 이렇게 쫄깃쫄깃함이 있고 이렇게 육즙이 이렇게 좀 톡하고 터져가지고 없어지네요. 벌써 없어졌네요. 자, 이번에는 뭐예요? 네, 꽃등심. 꽃등심이요? 예, 예. 일단 마블링부터 여기 살짝 확인을 해보시고. 소고기의 단연 으뜸인 꽃등심 등장입니다. 적당히 퍼져있는 마블링과 붉은 살코기의 조합. 윤기 잘잘 흐르는 게 딱 봐도 맛있어 보이지 않나요? 이 꽃등심 이 두께 보세요. 이거 특별히 이렇게 또 큼직하게 썰어서 나오는 이유가 있나요?
아, 고등심은 스테이크 좀 두껍게 썰어가지고 해야 육즙이 많이 나오고 네. 먹을 수 있는 정도로 맛있게 드실 수 있습니다. 와, 이거 지금 이거 네. 육즙 떨어지는 거 보세요. 솔직히 저는 고기 자체 맛을 느끼기 위해서 소금도 진짜 아주 살짝만 찍어 먹거든요. 네. 이렇게 좀 감칠맛 나게 고기만 먹기 좀 이렇게 질린다 싶을 때 좀 같이 어떤 것들과 좀 곁들여 먹으면 좋을까요? 아, 또 이제 고기만 드시게 그러면은 저희들 야채 셀프바도 있으니까 야채하고 같이 네. 싸가 드시면 또 한 입 더 맛을 느낄 수 있고. 고기만 무한리필이 아닙니다. 신선한 채소는 아예 가게 한편에 자리를 떡하니 차지하고 있어요. 먹고 싶은 채소를 골라 마음껏 가져다 먹으면 됩니다. 무한리필이라고 막 담으면 안 돼요. 음식 남기면 벌 받아요, 벌. 소고기를 먹었으니까는 이제 돼지랑 네. 막창으로 갑니다. 네. 이 식감을 마음껏 느껴봐라. 이런 느낌이에요, 지금. 네. 목살에 이렇게 마블링이 네. 많았나요? 네. 이거는 그 방목 돼지이기 때문에 그 생거 레어도 레어로 먹어도 될 수 있는 돼지고기예요. 와. 생막창은 네. 일반적으로 막창집에 가면 막창을 삶아 가지고 있어요. 고소한 네. 맛이 있고 진맛이 없어요. 저희들은 생막창을 했기 때문에 구워 가지고 매 구워지고 드시면은 씹으면 씹을수록 고소한 맛이 나요. 그래서 어떤 중독되다시피 자꾸 막창을 더 달라 그래요, 손님들이. 보통 이 내장에서만 느낄 수 있는 그 고소한 맛이 또 다르거든요. 네. 저도 또 내장파예요. 아, 내장. 네. 와, 이 돼지고기에도 육즙이 올라왔어요, 네, 육즙이. 네. 이거 봐요, 지글지글. 오. 자, 부위별로 맛도 봤으니 본격적인 먹방이 시작됩니다. 실력 발휘 한번 해볼까요? 크, 노릇노릇하게 네, 맛있게 잘 드셨습니다. 와, 이 막창이 일단 잡내가 한 개도 안 나면서 또 이 식감, 쫄깃쫄깃한 식감을 또 이제 소고기랑 다르게 느끼면서 너무 고소하네요. 이거 진짜 막창 매니아들 오면 여기서 한 10판은 시켜 먹겠네. 뭐 마지막으로 소고기 먼저 드시고 네. 마지막에 막창 구워가 딱 드시면 뭐 남녀 노소를 소주 한 잔 멋지게 드시겠어요. 다시 식사를 시작해야 될 것 같은 분위기인데요. 예. 무한리필이니 걱정하지 않고 쌈도 싸 먹고 소금에만 찍어서도 먹고 마음 푹 넣고 먹어봅니다. 아유, 이제 사장님 또 이번에 뭔가 신메뉴가 출시됐다고 들었거든요. 예, 예. 고기만 너무 드시면 또 식상한 분들이 있어서 네. 고기에다가 또 해산물을 추가해가지고 새로운 메뉴를 하나 또 출시를 했습니다. 아니 해산물까지요? 예, 예. 웬일이에요? 와, 가리비도 예. 엄청 커요. 오, 지금 이거 냉동 아니에요? 어, 살아있어요. 진짜요? 예, 가리비 살아있는 가리비. 이 살아있는 가리비를 예, 예. 무한으로 제공해 주신다고요? 예, 예. 새우도요? 새우하고 가리비하고 소고기하고 그래가지고 와. 전부 신메뉴를 하나 다시 이렇게 만들었어요. 아, 어, 그 메뉴 제가 진짜 칭찬합니다. 아. 예. 또 가리비는 이게 또 부드러워가지고 이 조개류 중에서 또 싫어하시는 분들 없거든요. 새우 같은 경우에도. 아니 소고기만 해도 충분한 것 같은데 해산물까지 더해지다니요. 여기 천국 아닙니까? 살아있는 싱싱한 가리비야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누구나 다 좋아하는 새우까지 한 자리에 다 모였습니다. 와, 지금 이게 한 메뉴예요. 예, 그렇습니다. 소고기, 돼지고기, 막창에 거기다 가리비에 새우까지 이 모든 것들을 계속 제공해 주시는데 2만 원대래요. 와, 진짜 놀라운 가격입니다. 아, 저기 지금 신메뉴 문구에도 써 있어요. 네. 허리띠를 한 번 더 졸라맸습니다. 네. 너무 퍼주시는 거 아니에요? 대한민국 경기가 너무나 네. 힘들기 때문에 네. 박리담이라 저렴하게 그 고객님들 드실 수 있게끔 저 나름대로 허리띠를 한번 졸라매가지고 다시 신메뉴를 이렇게 많이 찾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좀 가리비랑 새우도 조금 한번 예. 맞아봐야 되겠죠? 예, 네? 드셔보세요. 네. 다른 곳에서 먹으면 가격이 부담될 만한 메뉴들인데 이곳에선 2만 원대의 돈으로 배 터지게 먹을 수 있습니다. 고기만 먹다가 해산물 향을 맡으니까는 다시 또 군침이 도네요. 어우, 얇아. 와, 세상에. 이렇게 좋아요. 와, 배불러서 또 먹겠냐 싶었는데 들어갔네요. 아, 이게 또 한 판에다가 소고기도 올려놓고 막창도 올려놓고 새우도 올려놓고 가리비도 올려놓고
아, 너무 보기가 좋아요. 제가 좋아하는 거 지금 다 올려봤는데 이 집이 또 이런 장점이 있네요. 오늘 아, 뭐 먹지? 아, 소고기도 먹고 싶고 돼지고기도 먹고 싶고 막창도 먹고 싶고 아, 또 해산물도 먹고 싶어. 막 이럴 때, 막 고민될 때 정답이 생겼네요. 답정 너야. 너였어. 아, 자주 생각날 것 같아요. 네. 고민하지 마시고 네. 저희 무한리필 오시면은 이것저것 아무거나 마음껏 드실 맞아요. 수 있습니다. 고민하지 마. 가리비, 새우, 소고기, 돼지고기, 불판 하나에 약 8가지의 메뉴가 한데 모여 있습니다. 분명히 조금 전에 소고기로 배를 채운 것 같은데 해산물 배가 따로 있나 봐요. 왜 그러세요? 아, 불러요. 왜요? 배가 엄청 불러요. 불렀어, 배가 아프다. 행복해요. 와, 진짜 오늘 정말 행복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소고기, 부위별로, 그리고 또 돼지고기, 거기에 막창에 해산물까지 아주 풍성하고 다양한 그런 메뉴들을 한자리에서 먹을 수 있다니 아 진짜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사장님, 앞으로도 이렇게 좋은 음식들, 또 다양한 음식들 계속해서 대접해 주시는 거죠? 아끼면 망한다는 슬로건을 가지고 저희들이 영업을 하고 있는데 여하튼 저렴하게 맛있게 고객 여러분을 맞이하겠습니다. 앞으로 많이 찾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겨울에는요, 되게 맛있는 음식을 되게 든든하게 또 많이 드셔야지 건강하고 따뜻하게 겨울을 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소 한 마리 몽땅 드시러 오세요. 육고기면 육고기, 해산물이면 해산물, 맛도 신선함도, 게다가 양까지 대만족할 수 있는 맛집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When will my life fall back?